오늘 블랙으로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이제 배우로 첫 발을 내딛는 그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시선을 함께 해주실까요? 왼쪽입니다. 좋습니다. 자, 바텐더 윤나나 캐릭터를 과연 어떻게 소화해내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통쾌한 대리 복수극까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또 XX를 상징하는 포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른쪽 기자님들도 자 계시네요. 오른쪽 기자님들께서 배우로서 첫 도전이니만큼 과연 어떤 모습을 펼쳐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걸크러쉬 매력의 헤드 바텐더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헤드 바텐더 윤나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텐더 윤나나 헤드 바텐더 걸크러쉬 매력이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배우 아니요, 팔을 걷었어요. 무대 중앙 보면서 하나, 둘, 셋. 오, 야, 이게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 바텐더를 매력할 수 있는 시선 오른쪽, 오른쪽 좋습니다. 네. 약간 서버를 하는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오, 걸크러쉬 당당한 매력 바텐더 윤나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왼쪽도 함께 해주실까요? 왼쪽입니다. 야, 바람 피우는 손님만큼은 참기 어렵다는 그녀가 과연 극중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무대 위에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같이 무대 위에 위쪽에 잠시만 대기해. 네. 같이 커피 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배우 황승원 씨를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업계 1위 빠르 운영하는 금수저 사장 이루미 역을 맡으셨습니다. 오늘 또 블랙코드로 함께 자리해 주셨네요. 우리 안현 씨와 함께 같이 포토타임 함께 할까요? 두 분 너무 절친해 보이시네요. 네, 가운데 무대 중앙 보시면서 있습니다. 자, 무대 중앙 XX. 오, 이제 드디어 더블 X가 완성이 됐습니다. 중앙 이어서 왼쪽 기자님 시선을 맞춰주시고요. 왼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역할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오른쪽 기자님 보시면서 XX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의 워맨스 과연 어떤 케미를. 두 분이 한때 절친이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친한 포즈, 절친 포즈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절친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때는 절친 포즈 한번 먼저.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더 친하게, 더 친하게.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대로 시선 오른쪽, 오른쪽 보시고요. 좋습니다. 절친. 자, 하나 둘 셋. 너무 친해 보이시네요. 네, 이어서 왼쪽, 왼쪽 기다려 보시고 우리가 절친이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절친이었다가 시대의 최고의 앙숙으로 거듭났다고 들었습니다. 치열한 복수, 정말 싫은 복수, 대립하는 약간 등을 맞대고 서로 좀 대립하는 포즈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등을 맞대든지 아니면 앙숙 포즈, 앙숙 서로. 그래요. 네. 등을 맞대고. 좋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포즈 하나 둘 셋 하면 정면을 바라주세요. 정면 하나 둘 셋.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선을. 정말 앙숙 같네요. 네, 이어서 우리 왼쪽, 왼쪽 몸을 살짝 펴서 왼쪽 기자님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두 분이 절친이었다가 앙숙으로 또 대리 복수극을 펼치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오른쪽 기자님 보시면서. 자, 하나 둘 셋. 역시 서로 마주 볼까요? 마주 보고 마지막으로 마주보. 하나 둘 셋. 싸우세요. 그게 너무 친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드라마가 잘 돼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진짜 진지하게 마주보고 하나 둘 셋. 두 분의 복스캠이 저렇게 웃고 계시지만 극중에서는 절친이 되었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안희연 씨만 먼저 대기실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황승원 씨 단독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무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의 포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왼쪽 기자님 왼쪽입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뛰어나고 프로다운 경영 능력을 갖췄지만 유독 남자에 관해서는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하네요. 네, 오른쪽 기자님도 함께 바라봐 주실까요? 오른쪽.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극중에서 다 가진 바 대표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 다 가진 바 대표 같은 포즈 좀 부탁드릴게요. 다 가진 바 대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 예, 그 다 가진 포즈. 네. 좋아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나옵니다. 다 가진 바 대표 이름이 여기에 황승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살짝 왼쪽 같은 포즈.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다 가진 바 대표 이름이 여기에 황승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무대 잠시 대기 단체 타임 때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 타임 때부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닉네임 데니로 활동하는 우리 XX의 바텐더 박다니 역을 맡은 우리 배인혁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오늘 배우분들이 블랙으로 다 코드를 맞추신 것 같은데요. 네, 무대 중앙에서 왼쪽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네, 언뜻 말이 없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는 위트를 갖추고 있는 반전 캐릭터 우리 배인혁 씨가 함께 연기해 주셨습니다. 과연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X의 대표 포즈를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극 중에서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셨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무뚝뚝한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극중이라고 생각하고 무뚝뚝한 포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습니다. 무뚝뚝한. 네, 그리고 나만 알고 싶은 훈남 바텐더라고 들었어요. 위트 있는, 위트 있고 재치 있는 포즈. 나만 알고 싶은 훈남 캐릭터 역을 하셨습니다. 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시선 왼쪽, 왼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우리 오른쪽 기자님도 함께 바라봐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나만 알고 싶은 훈남 바텐더 배인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잠시 대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개인 배우 포토타임입니다. 극 중에 우리 안희연 씨와 절친 남사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종원 배우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역시 블랙으로 자켓을 입고 오셨네요. 너무나 멋지십니다. 네, 무대 중앙에서 우리 자연스럽게 포즈를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희연 씨가 연기하는 윤나나의 절친한 남사친으로 왕정든 역할을 맡으셨죠. 과연 어떤 역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극 중에서도 우리 안희연 씨 남사친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꺼 하고 싶은 좀 남사친 포즈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남사친 포즈 가운데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시선을 오른쪽,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 자, 하나, 둘, 셋. 우리 안희연 씨의 복습 프로젝트 조력자로 활동하는 왼쪽 또 함께 가요. 왼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내꺼 하고 싶은 남사친 포즈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그대로 무대에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나머지 세 분의 배우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서 단체 포토타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XX의 주역들인 우리 네 청춘 남녀가 함께 모였습니다. 안희연 씨, 황승원 씨, 배인혁 씨, 그리고 이종원 씨까지 함께 네 분이 미리 이 드레스코드 의상을 논의하고 함께 맞춰서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좌측 우측 좀 바짝 붙어서 시선을 왼쪽으로 먼저 맞춰주실까요? 왼쪽입니다. 왼쪽 보고.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청춘 남녀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 함께 하겠습니다.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좋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조금 이제 다양한 느낌, 뒤에 지금 포스터가 딱 있기 때문에 포스터 대형으로 좀 서주시겠어요? 느낌이 약간 포스터랑 위에랑 맞추면 좀 이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분이 이제 좀 나은 것 같아요. 좀 붙으셔서 XX 대표 포즈 아까 그리셨잖아요. 왼쪽부터, 왼쪽부터 XX. 네,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중앙 가운데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XX의 네 청춘 남녀 주역들과 포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네 배우분들이 사랑과 우정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절친한 네 분 청춘 캠퍼스의 친구들 같이 정말 절친한 포즈, 친한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분 절친 포즈. 네, 함께.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보면서 절친, 우리는 절친이다, 복수를 다 잊었다 하는 포즈로 평상 느낌대로 우리 가운데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셋.
거의 이제 포스터 촬영 현장 같이 너무 화기애애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시선 왼쪽으로 맞춰주세요. 왼쪽. 왼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절친캠이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마지막 오른쪽 설치 보자.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 두 XX 사이다 복수, 대리 복수극이라고 해요. 통쾌하게. 그래서 복수 포즈를 해주셔야 돼요. 복수. 시대 복수. 내가, 너무 그 극 중에 제일 화나는 장면, 짜증난 장면을 떠올려 보시고, 복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복수. 시대의 2020 두 XX 사이다 복수극. 좋습니다. 가운데 보시고, 나만의 포즈. 좋습니다. 중앙 보고. 하나, 둘, 셋!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역시. 좋은데요. 베인 역시. 좋습니다. 이어서 왼쪽! 왼쪽.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이 찾아왔습니다. 그 목을 계속 죽이시면 이게 사진이 흔들려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 기자님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시고요.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각자 복수를 나타낼 수 있는 포즈를 다양하게 취해지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고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XX 성공을 기원하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어서 왼쪽 보시고 하나, 둘, 셋! XX! 화이팅! 마지막 오른쪽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소리만 들어도 네 분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무대 잠시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